지난 24일 수많은 팬들이 모여있는 공항, 대체 누구를 기다리나 했더니 바로 가요계의 대세돌 인피니트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요? 컴백을 하고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러 가고 있습니다. 팬들의 배웅을 받으며 출국길에 나선 성종, 비록 여유로운 에르 모습 보이죠? 드디어 갑니다. 패션 예. 자메이카요. 아, 복고 패션이죠. 프로기 스타일. 이거 일본에도 나가나요? 본토니 아치이 데스. 아치이. 우리 멤버분들 일본어는 다들 잘 하시는지? 아, 저희 수수분이죠. 네, 저희는 これから も 간말이 말씀도 인피니트로 応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今何時ですか? 今何時ですか? 日本に行きます. 行ってきます. 일본 가서 뭐 음식 많이 먹고 싶어요? 우동이요. 와, 새벽 1시 5분 전. 자, 다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이런 그림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럴까? 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찍으면 화이팅! 아, 네. 하나, 둘, 셋! 박수! 이렇게 안 맞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팀워크 안 맞아요. 자, 이제 제대로 인피니트 만나볼까요? 네, MNYD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여기는 1부! 프로모션 8시간 전 도쿄돔 시티홀! 오리콘 차트 2위에 오른 인피니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은 살구 무가 돋보이는 화려한 퍼포먼스의 BTD 무대. 정갈춤으로 무대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는데요. 이 노래를 끝으로 준비한 무대를 모두 마친 인피니트.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인피니트 비마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인피니트였습니다.